오케이. 근데 방송 안 하고 있을 때는 좀 말없이 하고 있었어 갖고 더 빨리 깼던 것 같은데, 뭔가 말을 하면은 좀 기능을 좀 덜 쓴다고 해야 되나?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 말을 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아저씨 키 딱 봐도 크지? 뉴 패턴 돌아가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번 출구가 되겠지? 1번 출구. 뭔가 도전 과제가 꽉 깨졌네. 자, 1번 출구. 자, 사람 두 명 있지? 바로 도망. 자, 2번 출구로. 이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문도 그렇고. 포스터도 이상이 없고. 이러면 이제 3번 출구 나오나요? 나오네. 3번 출구. 3번 출구.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점이 안 보이거든. 자, 4번 출구 나오나요? 어? 뭔가 틀렸다. 뭐지? 기가 막히게 내가 보고 있을 때는 가운데를 보고 있었네. 아, 다시 해야겠다. 아니, 나 방송하기 전에 했었을 때는 진짜 되게 빨리 끝냈거든? 다시 해본다. 자, 지금 몇 분이죠? 30분 시작. 오히려 좋아. 30분 시작. 천장 봐. 천장 이상하잖아, 그지? 어? 천장 이상하잖아? 이거 처음 본 뉴 패턴이야. 바로 돌아가 줄게. 천장 이상했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하면 1번 출구. 눈썰미가 진짜 좋아야 돼. 이상 없어 보이는데. 특이한 점이 지금 없어. 이건 그냥 진행해도 될 듯.
그렇지. 2번 출구. 이게 낮에는 내가 마우스로 플레이했는데 지금 이 패드로 플레이하니까 좀 더 소리 난다. 이러면 이제 바로 런. 런. 자, 3번 출구. 이상이 없어 보여. 오케이, 4번 출구. 문이 하나 없다, 그지? 어, 바로 도망가 줄게. 어. 자, 이제 5번 출구.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 명이서. 여러 명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 왜 이래? 이거 진행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7번 출구. 이건 뭐 깼다. 바로 8번 출구 가도 될 듯? 어? 뭐야? 어, 맞네. 8번 출구. 오케이. 10분 안에 깨겠구만. 너무 쉽다. 5분밖에 안 지났음. 마지막이니만큼. 가도 될 듯. 이러면은 어? 왜? 포스터 눈. 그 여자 눈. 형이 너무 빨리 지나쳤어요. 두 번째 포스터. 아, 이 패턴에 내가 또 속았네. 아.
아,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어. 자, 그럼 스피디하게 빨리 깨자. 아, 나 방송하기 전이 훨씬 더 나았어. 방송하기 전에 내가 간판 했을 때는 진짜 빨리 깼거든. 자, 37분 시작. 오케이, 2번 출구. 자, 2번 출구. 문이 가운데 달려있지? 문 손잡이. 이러면서 3번 출구. 어우, 놀래라. 자, 4번 출구. 5번 출구. 그렇지. 6번 출구. 누가 봐도 이상하게 존나 빨리 걸어오지? 바로 도망갈게. 7번 출구. 8번 출구? 그렇지.
이건 무조건 성공인데? 이건 무조건 성공이야. 완벽해. 어? 아, 왜 8번 출구에서 왜 이래나? 와, 이건 뭐가 잘못된 거지? 아, 포스터 크기. 아. 와, 일단 7번 출구에서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되네. 와, 진짜 어렵다. 와, 나는 방송하기 전에 어떻게 이거를 한꺼번에 깨버렸지? 다시 할게요, 시작. 지금 몇 분이야? 아니, 43분. 제가 타이머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타이머 시작. 몰입이야, 타이머. 아저씨 이뻐. 1번 출구. 2번 출구. 턴백, 턴백, 턴백. 오케이. 이상하지? 저 표지판? 턴백이라고 돼 있잖아. 턴백, 턴백. 어, 뭐야? 에? 돌아갔는데? 너무 늦게 돌아간 건가? 아, 뭐야? 다시 시작. 시작. 봤을 때 바로 가야 되는데, 보고 나서 다시 가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 이건 무조건 통과. 자, 1번 출구. 아저씨 엄청 커졌다, 그지? 키가 말도 안 돼 크네. 어우, 무섭다. 압도된다, 압도. 이렇게 빽빽빽빽. 자, 2번 출구. 그래서 3번 출구. 에이, 움직인다. 4번 출구.
고. 어, 왜? 아. 포스터가 또 커진 거지. 아, 이거 왜 계속 낚이네? 포스터가 또 커졌어. 아. 아, 나 왜 이렇게 잘 속냐? 왜 항상 내가 잘하는 하이라이트는 방송이 안 하고 있을 때 시작이 될까? 터질까? 이거를 끝내야 난 타코야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끝내줄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나? 됐어. 1번 출고 빠르게 고. 2번 출구 뭐야? 계단 나오네? 바로 3번 출구 빠르게 깨줄게. 4번 출구 이번에는 구라가 숨어있을 것 같아. 왠지 구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번에 정상인데? 이렇게 보내준다고? 오케이, 5번 출구. 얼굴 이상하잖아, 그지? 바로 런. 자, 6번 출구. 구라가 숨어있지 않은데? 이게 켜져 있었나? 포스터 커졌다고? 아, 그러네. 포스터 커졌네. 런, 런, 런. 도망, 도망. 아, 나 또. 오케이, 7번 출구. 다행이다. 7번 출구. 8번 출구. 딱 봐도 이상하지? 끝에 저 사람이 있잖아. 그지? 저거? 이상하다, 이거야. 자, 이제 8번 출구. 마지막. 여기서 항상 낚였었는데. 포스터 크기 정상. 표지판 정상. 아저씨가 날 쳐다보고 가죠? 왜 쳐다보시죠? 오케이.
알았다. 다시? 왜 한 번 더 꼬는 거지?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엔딩을 여기서 안 보여준다. 어? 얼굴 이상하다 이 아저씨. 그지? 무서워. 어? 깨야 되는데 왜 안 깨지고 왜 계속. 뭔 소리야? 어? 어이씨. 아, 문을 열어버리네. 아, 좀 나가게 좀 해줘. 8번 출구 지금 몇 번째야? 아, 이 타코야끼 먹어야 된다고. 어, 이젠 끝이야, 진짜. 아, 끝. 야, 마지막이 되게 무섭다. 생각보다 방송하고 있을 때 되게 오래 걸려버리네. 10번 출구 게임이었네. 일단 타코야끼 좀 먹자. 채팅으로 깨서 노인정이라고? 에이. 그러니까 포스터 크기에 많이 당했네. 여기 커져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더라고요. 점점 커진다. 그렇구만. 나 오목 안 할래요, 여러분들. 오목 안 하고. 포스터 카운터인데 그걸 채팅으로 극복한. 오목은 오늘 쉬자. 오목 쉬고 다른 거 하자. 이 게임 왜 분류가 공포게임으로 되어있냐고. 공포게임으로 분류된 이유는 공포스럽잖아. 뭔가가 달라지고 막 그러는게. 이 게임 회사 처녀작이네. 뭔가 저런 류의 게임을 계속 만들어주면 수요층이 계속 있겠는걸? 간만에 재밌었어 나는 저거 할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 타코야끼 하는 게 개 오래 걸리네. 예? 너무 오래 걸린다. 야, 그거 그냥 여기다 놓고 먹을게. 나 게임 하면서 먹으려고 타코야끼 시킨 거야. 먹방 안 할 거야. 여기다 그냥 올려놓고 먹을게. 줘, 이리 줘. 떡볶이도 있는데요? 응? 떡볶이도 있는데 어떻게 올려놓고 먹어요? 여기다가 올려놓고 먹은 거지. 옷이 다 흘려요, 형님. 아이, 뭘 흘려, 흘리고. 이렇게 해서. 소스. 잠깐만. 타코야끼 하나 더 먹어. 콜라. 콜라.
소스 왜 안 드세요? 소스 일단 이 생으로 한번 먹어보자. 타코야끼 일단 생으로 딱 그냥 이 상태로 온 거. 난 괜찮아. 예? 그냥 가도 돼. 응, 안 먹어. 왜 그러시지? 내 이상이 맛있어. 역시 담백해. 여기 다섯 개 더 있어요. 갓소부시에 그냥 먹는. 어? 귤 좋네. 리뷰가 대체됐나 봐요. 다 귤로. 귤 좀 드세요. 맛있다. 딱 이 상태로 오는 거야. 타코야끼를 나처럼 먹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것도 안 찍어 먹고? 난 이거 소금에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뭐 맛소금 그래? 아니 이대로 먹을게. 일단 지금 갓소금이 있으니까. 내가 좀 특이하게 먹나 보다. 마치 순대 초장에 찍어 먹듯이. 아, 난 여기에 소스 뿌린 게 엄청 좀 짜다고 생각해. 하나도 안 싱거워. 나는 그니까 이대로 먹으면 그냥 진짜 그 내가 전에도 붕어빵 팥 없이 먹었다 그랬잖아. 그것처럼. 아, 이대로 오히려 나는 그냥 생 타코야끼 그냥 그 자체로 먹어도 맛 좋은 것 같아. 난 너무 좋아. 왜 이게 좋지?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완전 내 스타일. 나는 이제 타코야끼 먹을 때 요거 갓소부시 아예 그냥 안 달라고 하고 그냥 먹을래. 문어빵이 돼요. 문어빵. 문어빵. 그냥 문어빵 그 자체. 난 요게 좋아. 내 취향 확실하게 느꼈다 이번에. 난 그냥 이대로. 그냥 맛있어. 아니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 엄청 부드러워. 이런 걸 좋아하는 심리는 뭐야? 이게 돼지 심리라고? 억가도 그런 억가가 없다. 홍대병 심리? 난 이게 맛있다. 훨씬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일본에 나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남바역에서 그 남바 거기 가까운 데에서 타코야끼 맛집 찾아서 먹었을 때도 딱 이렇게 먹었거든? 아무것도 없이?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도 않았고 그랬었어. 나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나봐 일본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메뉴가 따로 있더라고. 아무것도 없이 라는 메뉴가 있었어. 나 아무것도 없이 그때 먹어봤거든. 궁금해서. 맛있었어. 난 지금도 이게 좋아. 얍. 요거. 맛있다. 평양 타코. 그러네. 완전 평양 타코네. 형처럼 한번 먹어봤냐? 네. 어때? 바로 찍어 먹었어요 이전에. 넌 별로야? 네. 나 따라해봤더니 랄프는 별로래. 빵키 뭐지? 그 일본 가게 아저씨 가고 나서 이런 비행신 했을걸요. 셀프인데. 셀프 아님. 셀프 아니었음. 나처럼 타코야끼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 그 취향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있다. 아니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예 일본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수요층이 있긴 있다는 거지. 아주 적게. 처음 보지 근데 여러분들은 타코야끼 이렇게 먹는 사람. 난 이거 좋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 너무 담백하고 고소해. 나는 이 반죽을 좋아하나봐. 난 이 반죽을 참 좋아하나봐.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랄프가 얘기해줘. 그냥 찍어드세요. 랄프가 뒤에서 저렇게 먹고 나서 하는 말이 하지 말래. 하지 말. 이 사람들이 소스를 뿌려 먹는 이유가 있다. 난 이게 너무 담백하고 맛있다. 고소하고. 아, 좋다. 아,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나 타코야끼 자주 먹을 듯. 가끔 시켜 먹어야겠네. 너무 좋다.
카페 그거 있었는데 그 반죽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빵 먹는 거 기가 막히더라 그거. 반죽으로 검색해서 안 나오네. 맞아. 호떡도 안에 그거 없이 먹고 싶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호떡도? 엄청 담백할 것 같아. 공가로떡. 이미 그렇게 먹었다고? 그래. 붕어빵, 호떡, 타코야끼. 내 입맛 취향에는 그게 맞다. 근데 이 집 리뷰 이벤트 귤 두 개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는 좀 겨울철 귤은 또 맛있지 않습니까? 난 별로. 아, 그 반죽 영상 어디 갔지? 그거 지렸는데. 안 나오네? 빵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아까 빵 먹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거를 패스츄리라 그러나? 잠깐만. 슈츠 봤던 그거 있으니까 브레드. 타코야끼는 다 먹었는데 떡볶이는 좀 배불러서 못 먹었다. 25살이 생각보다 크구나. 모르겠다. 못 찾겠다. 게임합시다 여러분들. 25알이었는데 내가 25알을 다 먹은 게 아니야. 제 게임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너 몇 알이야? 저 지금 한 8개, 9개 먹었거든요? 어. 7개가 남아요. 이게 15개였나 보다. 니께 15개고 내가 10개짜리 먹은 거야. 10개 먹어도 상당히 배가 부르다. 10개가 참고 있어요. 타코야끼 맛있다. 너 많이 먹어라. 너 많이 먹어. 세아랑 논어 먹으려고 하는데 자고 있더라고. 세아 자고 있어? 네. 오늘 세아 쉬는 날이라서 오늘 집에 있을 거야, 여러분들. 아침까지 내가 방송하게 되면은 만약에 새야 일어나면은 그때 같이 게임해도 될 듯? 셋이서 골프를 치던. 새야는 매니저 아니에요. 신규 게임, 신규 출시. 와, 화면에 있는 고양이 찾는 게임이야? 와, 이거 눈 아픈데? 와, 눈 너무 아픈데 이거? 미쳤다. 와, 이걸 어떻게 찾냐? 근데 압도적으로 긍정적인데 이 게임? 왜지? 해보자. 고양이 찾는 게임이야? 아니, 게임 평가가 좋아, 보니까.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고 다 따봉밖에 없어. 올 따봉. 이런 게임을 놓친다고? 해봅시다. 압도적으로 당해봐라 마인드.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나? 와, 고양이를 다 찾는 거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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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저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총 100마리가 있구만. 이 화면 안에 총 100마리의 고양이가 있는 건데 이걸 찾는 거야. 어. 10마리씩 찾는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쉽지. 11마리 12마리 13마리 14마리 15마리 세로로 찾자. 16 17 18 19 20마리 자 이제 21 22 23 24 25 26 쓱 보고 27 28 얘는 좀 보기 힘들었어. 하지만 내 눈썰미에 걸린다. 내 날카로운 눈썰미에 바로 걸렸죠? 29 아! 와 이거 미쳤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본 사람 이게 보여? 미쳤다 이거. 하나 더 여기 있어. 와. 엄청 꼴 봤는데 이거? 지금 31마리 찾았어. 32마리. 33마리. 34마리 35마리 36마리 야 이런데 숨겨놨다. 37 38 39 자자 다들 아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본 건 난 이미 봤어. 근데 이제 보기 좋게 위에서 이렇게 점점 색칠해 나가듯이 끝에서 끝으로 갈 거야. 오케이? 세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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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오케이? 이해 가지? 벌써 42마리 찾았어. 43 44. 얘는 강아지야. 얘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포스터 44 어! 야 이거 못 찾고 넘어갈 뻔했다. 저 뭐냐 시래기? 시래기 위에 있는 거. 와 근데 벌써 아 그림의 딱 절반이네. 절반에 50마리 절반에 50마리 이렇게 숨겨놨나보다. 일단 그 전거는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자 한번 쓱 보여줄게.
얼마나 꼼꼼하게 찾았는지. 저 강아지 얼굴 포스터는 계속 있네. 저게 낚시요소고. 너무 깔끔하게 잘 찾았어. 여기서 더 이상의 고양이는 없어 라고 믿지만 맨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없는데 하고 계속 찾으면 짜증날 듯.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거야. 내가 완벽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안 본 데는 내가 봐놓고 지금 안 돼 있는 건 내가 안 봐놓고 지금 안 한 거야. 됐어.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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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한 마리 여기 있다. 두 마리. 도전 미션 별풍선 100개. 왼쪽 고양이 포스터요? 다른 사람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전 미션은 그냥 건 거예요. 아. 고양이. 얘는 고양이가 아니라 문어잖아, 얘는. 그지? 저 고양이 포스터가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한 거 포스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강아지입니다. 어느 고양이가 이렇게 귀가 축 처져 있어요? 이거는 강아지예요. 고양이처럼 저 수염도 없을 뿐더러. 예. 이거를 죄송하지만 진짜 이거를 고양이로 보셨다는 건 좀 약간 좀 예. 아, 토끼인가요? 아, 이게 토끼라고? 토끼가 아닌 것 같아. 토끼가 저렇게 생겼나? 알겠어요. 아, 오른쪽에 포스터에 고양이가 있다고요?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얘도 그 토끼잖아요. 얘도 아니잖아요. 오른쪽 안에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 안 간대. 아직 안 간대. 아유, 내가 그거 안 본 거. 아휴. 지금 내 그 저 뭐야 전략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네.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왼쪽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훑으면서 간다고요. 색칠하듯이. 오케이? 벽지 바르듯이. 그렇게 해서 쭉쭉 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간 거죠. 그냥 눈에 보인다고 하나하나 다 찍으면요.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제가 또 그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전공이기 때문에 다 잘 알거든요. 예. 현대 미술에. 그렇죠. 현대 미술을 정확하게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제가 얼마나 눈썰미 좋은지 아세요?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마우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내가 어디까지 지금 봤냐면 전 이것도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제 마우스 커서 안 보이시죠? 누르면 여기서 색이 칠해지는 거 보고 우와! 헐! 할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보는 사람. 이 조그만 이 고양이를 봤다니까요. 네? 이거 보는 사람 없죠. 거의 없죠. 네. 이제 이걸 발견한다는 건 이제 나중에 더 이상 뭐 없는데? 그런 거. 심지어 이것도 봐버린다. 이건 사실 고양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앤데. 여기 이제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라데이션이네. 파이프 밑에 있죠 고양이. 지금 53마리 찾았거든요. 54마리 55마리 56마리 57마리 아, 이거 말씀하신 거구나. 많은 포스터들이 다 똑같은 얼굴하고 있는 다른 동물인데 아, 이거는 고양이니까 이거 꼭 찾으라고 배려해 주신 거였군요. 예. 바로 눌러 드릴게요. 58 59또 있어 포스터가. 알았어요. 일단 나는
내 시야가 머무는 건 딱 여기 딱 중간. 어, 여기까지만. 그 다음은 다시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가면 돼. 이런데. 이런데. 잘못 클릭한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 그지? 열기구에도 한 마리 있네요. 자, 이제 67마리 찾았는데 제가 다시 갈게요.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요렇게 해서 가봅시다. 얘는 고양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귀가 쫑긋하지만 오징어 같기도 하고 눈, 코, 입이 없잖아. 얘는 고양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완벽하게 딱 100번 클릭으로 100마리를 쫙 찾는 게 조금 저 같은 이제 완벽주의자들한테 예, 좀 더 완성도 깊은 그런 성취감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잘못 클릭하는 것도 안 할 거예요. 예. 지붕에 한 마리 더 있는데 그랬는데 지붕에 두 마리 더 있었죠. 예. 그리고 제 캠 화면에 가려진 제 머리 위에 있는 얘도 고양이죠. 이제 80마리 찾았고요. 81 82 83 84 85 86 87 아까 누가 피자 고양이 피자 고양이 그러지 뭔 소린가 했네. 어 진짜 휘자 고양이가 있네. 88 89 90 진짜 10마리만 더 찾으면 돼. 90 91 92 93 머리 위에 있는 94 자, 95 96 97 98 아씨 잠깐만 뭐지? 아 나 진짜 얘 고양이 맞죠? 문 옆에 이거 고양이 맞죠? 아니야?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창문에 숨어 있었네. 오케이 99
십자가 창문. 잠깐만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잠깐만. 위에 라디오 밑에 있어요. 형 캠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보이나? 아 라디오 밑에 있네. 춥다 수워. 아 아, 춥다 수워. 이거 뭐야? 타이머로 다시 찾는 거야? 응, 안 해. 뇌 비우고 하기 좋은 힐링 게임 그 자체였네. 다른 짤들,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환불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원래 500원짜리 게임이었어요. 이 원래 500원짜리 게임이었는데 나는 500원 주고 샀거든. 사고 플레이를 안 했어. 왜 안 했냐면은 이제 게임 아이템 재화 좀 팔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팔려고 하는데 스팀에서 게임 하나 정도는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 계정은 게임 산 지 엄청 오래된 계정이라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500원짜리 가장 싼 게임 뭐 있냐고 봤더니 이 게임 하나 있더라고. 근데 이게 최근에 무료로 풀린 거야. 꼴봤지. 푸사 푸사 김정은.